보통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냥 쭉 읽고 풀 수 있다. 사실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이제 앞반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얘들아, 맨 앞에 이제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어. 걔한테 너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럼 걔는 뭐라고 하냐? 딱 한마디예요. 그냥 읽고 풀어요. 아, 그게 맞아. 원래는 그냥 여러분 읽고 푸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읽고 푸냐? 그냥 보이는 대로 읽고 풀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한 거야, 알고 보면. 그치? 근데 현재 우리 반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풀 수는 실력이 되지만 문제는 그냥 읽었다가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아예 잘해버리면 돼. 외국에서 적어도 여러분이 대학교 이상 나오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오면, 실제로 내가 예전에 우리 애들 가르칠 때도 외국에서 살다 오는 애들도 이제 한국에서 토익이 뭔지 궁금한데 그냥 한번 학원 다니고 보고 싶다 해서 그런 애 있었거든. 가끔 그거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다 맞아. 그 리뷰를 해주려고 그러면 할 게 없어. 되게 애매하지. 근데 그런 친구들의 단점은 뭐냐면 나머지 답이 왜 오답인지를 몰라. 그래서 근데 그걸 다시 알려줄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 친구는 그냥 정답을 찾는 거야. 마치 이걸 한글로 읽고 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 반이 아무리 실전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왜냐면 그게 영어는 이게 영어 지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이걸 접근할 건가에 대한 접근 전략이야. 사실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잘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거 읽고 풀면 됩니다. 저는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나는 잘하잖아, 토익 강사니까. 나도 그냥 이거 읽고 풀어요. 그냥 두 개 다 읽고 머릿속에 저장해놨다가 그냥 풀면 돼. 근데 학생들한테 그걸 요구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당장. 물론 여러분들, 우리 학생 중에 실제로 이미 뭐 950점 넘는 친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쭉 읽고 쭉 풀어. 근데 현재 우리 이반은 뭐 다들 아직 950 이상도 있긴 하지만 이제 900점의 목표인 친구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해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제일 좋은 건 한 번에 읽고 다 읽고 한 번에 딱딱 푸는데, 이거 읽을 때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이 우리 DNS 하듯이 이렇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잡고 잡은 다음에 딱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그렇게 DNS처럼 풀었다가 하면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지문이 많아지니까. 지문이 하나짜리면 그 안에서 통일돼가지고 이렇게 몇 개만 잡아내고 딱딱 잡으면 우리가 정답 근거를 바로 잡아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오히려 우리가 정보에 포화라는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런 복합 지문들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다 동시에 읽고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관없지만 아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만 제대로 빠삭하게 읽어, 정확하게. 첫 번째 질문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풉니다. 1번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지문을 웬만하면 1번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문제 풀 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것만 제대로 해석이 되면 첫 번째 질문 알겠지? 그리고 이걸 해야 첫 번째 질문을 풀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을 읽고 1번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고. 이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아티클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더블패세지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이걸 제대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보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약간 어렵다가도 어쨌든 풀리게 돼 있어. 왜냐면 보통 첫 번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거의 한 90% 이상이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번부터 연계를 시키거나 그러진 않아,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두 번째 문제를 여기 읽어본 다음에 이거 방금 읽은 내용에서 풀 수 있으면 풀면 돼. 그쵸? 지금 여기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풀 수가 있었죠. 그치? 실제로 이 기출 문제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 문제인데 안 풀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문제에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도 독립적으로 찾아낼 수도 있고 연계될 수도 있고, 사실 그건 나도 몰라. 왜냐면 ETS 마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1번은 웬만하면 첫 번째 질문이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 제대로 읽고 나서 1번을 풀고, 2번을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면 다시 두 번째 질문을 가는 거야. 그래서 질문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다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바로 전 문제에서 여러분 기억나죠? 바로 전에 우리가 에스벌이 나왔던 문제, 그 여자 나왔던 문제, 그죠? 걔, 그 여자가 방을 치워야 되는 게 3월 4일이었어. 그치? 그치? 방을 치운 사람, 그 여자가 그 여자 방에 공사가 3월 4일이었지. 근데 문제에서 뭐랬습니까? 언제 치워야 되냐고 했는데 여러분이 바로 S벌 찾고 3월 4일 보냈는데 문제는 틀렸잖아. 왜? 뭐 때문에? 바로 위치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가냐? 하나, 둘, 셋, 넷 중에 일단 하나는 적어도 최소 한 개는 연계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두 개를 가지고 풀어야 돼. 부러워 어떻게 가느냐? 아래 지문에 올라갔다 위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래 지문에서 어떤 단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푸는 연계 지문들이 꼭 하나가 나와, 연계 문제가. 그럼 연계 문제가 하나 이상 나온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연계 없이 그냥 딱딱딱딱딱 찾았다. 그럼 뭔 일이 벌어지냐? 일단 하나 틀린 거야, 기본으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연계 지문,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85번이 연계 지문이죠. 그쵸? 이 사람이 얼마를 낼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 멤버십은 하프야. 근데 하프에 어디서 하프는 여기서 350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걷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찾는 거. 이런 유형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걸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어차피 이거 하나하나 보는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그런 복합 지문에 대한 걸 다시 공부하진 않아. 하고 있진 않은데 이 지문을 정리할 때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좀 고렙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읽어. 그냥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쭉 풀면 돼. 마치 우리 그냥 기존에 하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이건 쭉 읽고 그나마 이 내용 좀 쉽고 하니까 기억이 남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다음에 할 거 자 한번 보여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이런 지문이라면 이거면 이제 이거 다 세 개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러분이 3종 지문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쭉 읽은 다음에 그냥 풀면 돼요. 마치 그냥 평상시에 했던 것처럼 이걸 한 문단, 두 문단, 세 번째 문단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해도 돼. 여러분이 영어 실력이 좀 돼요. 괜찮으면. 특히 아시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굳이 이걸 뭐 어떤 요령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 근데 3종 지문이 그냥 이런 거죠. 여러분 봐봐. 여기를 첫 번째 문단, 이걸 두 번째 문단, 이걸 세 번째 문단으로 보면 간단한 거야. 세 번째 문단만 보고 답을 찾을 수 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첫 번째 문단에도 같은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이를 보고 찾는 거야. 한 글로만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잖아. 벅차잖아.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첫 번째 지문을 여러분이 읽어보고요. 3종 지문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을 읽고 대신 이걸 제대로 읽어야 돼. 그치? 그리고 1번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가끔 이게 잘 안 읽힐 때가 있죠. 그럴 때에 한해서만 1번 문제에 가는 거야. 그 왜 이게 지금 자꾸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다른 문제 풀면서 먼저 문제 풀라 문제 보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긁은 얘기라니까. 예? 곤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절대 안 돼. 근데 왜 이건 그게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나올 확률이 99.9%야 거의. 예? 이해됩니까? 뭐 90% 이상인데 지금까지 내가 문제를 풀면서 첫 번째 문제가 여기에서 안 나온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이 풀면서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풀려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빠삭하게 보는 게 1번이야. 제일 중요해요.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럼 다시 문제를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맞추라고 1번을.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어가는 겁니다. 첫 발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첫 발에 개념이 안 잡혀버리면 그냥 힘들어져요. 중간 계속 가면서. 그래서 안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3종 지문을 어떻게 푼다? 한 번에 다 푸는 게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기 1번 첫 번째 지문 있고 1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번까지 갔는데 웬만하면 3종 지문은 한 여러분 지문이 3개인데 혹시 한 문제에 2개 다 먹으면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 두 번째 거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야? 긴장해야 돼. 뭐 연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1, 2번 연계에서 이거 나온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예전에 이 토익 맨 처음, 그러니까 2016년 5월 달에 이제 토익 개정돼서 처음 나왔거든.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였을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광고였어요. 광고. 그래가지고 뭐 인부 한 명당 뭐 이렇게 100원이라 합시다. 한 명 사용에 100원, 두 명에 200원, 삼 명에 300원, 그다음에 네 명에 4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신청서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이번에 뭐 책상을 옮기는데 인부가 세 명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써놓은 거야. 그럼 얼마 내면 돼 이 사람이? 300원. 그치?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또 한 번 지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답장이 나온 거야. 전에 우리가 그런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런 종류의 책상에서는 4명이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 결국 얼마 내는 거야? 400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다가 이게 연계되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신투익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나왔던 거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첫날이었던지 아니면 그 달이었던지 아무튼 그때 부근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돼서 나오는 것들. 세 개가 동시에 연계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계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3 연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거 어떻게 되냐? 그건 나도 몰라. 시험 출제자 마음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에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파삭하게 읽고 파삭하게 전부 다 읽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딱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죠. 까리? 이해 됐나요? 혹시 질문? 이 3종 질문의 접근법에 대해 질문 혹시 있어요? 없어요? 야,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얼른.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건 5분 드릴게요, 5분. 한번 해봅시다. 5분 준비하시고 시작.